오늘은 벚꽃 시즌을 맞아 경주 보문정에 왔습니다.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는데요. 2데이 카메라로 하나는 도키나 1628 광각으로 브라켓팅 및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또 하나는 도키나 우아렌즈 1017mm로 보문정 전체를 넣어 촬영하고자 합니다. 보문정에는 세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. 하나는 지금 보시는 가장 큰 연못과 정자, 두 번째는 정자 바로 뒤에 작은 연못, 세 번째는 맨 왼쪽 편에 작은 웅덩이입니다.